자, 구강이에요. 구강이고요. 54쪽 할게요. 54쪽 피세요. 인수분해인데요. 아직 저쪽반에서 인수분해 제대로 안 배웠죠. 대충만 한번 볼게요. 책을 보면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곱셈공식 많이 봤어. 그지? 맞아요? 요것이 인수분해하는 거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하는 거야. 곱의꼴로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인수분해라고 해요. 인수분해 공식 여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곱셈 공식 이거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반대로 하는 거야. 인수분해 있고요. 인수분해 공식을 뭐 인수분해 푸는 거예요. 뭐 곱셈 공식 배웠으니까 다 해요. 뭐좀 변형된 거 그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거는 치환하겠죠? 여기서 또 치환하는 게요. 어렵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꼴 이런 꼴의 인수분해 나오고 요건 한번 보자. 자, 여기도 x4승 x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x제곱을 x로 치환하면 1차식 형태로 되겠지? 맞아요? 요 꼴은 x제곱을 치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분해 가능이 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불가능한 게 있겠죠? 그러면 얘를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그지 합차 형태로 바꿔서 하는 거야. 불가능할 때한 가지 봤어.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를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하는 거예요. 또 같으면 뭐요? 아무거나 찍어서 하세요. 쉽지요. 인수분해 활용. 이게 다야. 자. 자, 이제 풀도록 할게요. 54쪽 보도록 할게요. 54쪽 소단원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여기 보면 x랑 y가 보이고 x랑 y가 보이고 x랑 y가 보여요. 그죠? a가 있어요. 또 eb도 있고요. c도 있어요. 그죠? 얘는 바로 볼까요? 자, a로 묶으면 되겠죠. a로 묶으면 x-y 또 2b로 묶어볼게요. 플러스 2b가 되겠죠. 2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y로 돼요. 그 다음에 c가 있네요. c로 묶어야 되겠네요. c로 묶어요. x-y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x-y가 있죠. 그죠? x-y로 묶으면 되겠네요. 끝났네. x-y로 묶으면 A 남죠? 더하기 2B 남죠? 더하기 C 남죠? 그죠? 곱의 형태로 됐어요.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얘가 바로 답이에요. 너무 쉽죠? 얘는 연습이었겠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자.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쵸? 쟤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이 많이 보던 건데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얘는 그죠?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면 제가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6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6을 묶어버리면 x 더하기 y가 되나요? 맞죠? 되죠? 더하기 9가 남네요.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자, x 플러스 y를 우리 치환하면 되겠죠? 치환하면 되겠죠? 치환. 뭐, 치환까지 할 필요 있나?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그냥 해도 되겠네? 그지? 얘 뭐로 인수분해 되나? 3하고 3으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요? 곱하면 제가 나올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y. x 플러스 y랑 얘랑 곱하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될거 아니야? 쟤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 맞아요? 더하면 마이너스 6
긴장하고서 하세요. 긴장하고서 좀 필기라도 하면서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체 한 번에 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야? X 플러스 Y가 문자처럼 들어오는 거죠? X 플러스 Y가 얘가 들어온 거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또, X 똑같은 거니까 얘가 제곱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죠? 두 개인 거야. 얘까진 쉬웠어. 자, 3승이에요. 어저께도 했지만, 마이너스 y의 3승 나온 거는, 그지? 한번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공간을 어떻게 쓸까요? 그거 비슷한 공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3승짜리지? 3승짜리지? X의 3승이 있고, Y의 3승이 있고, 이게 1은 만능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이런 애인가요? 이런 애인가요?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요걸로 7번 공식으로 갈지, 8번 공식으로 갈지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 부속이 좀 있네요. 부속이 있네요. 그죠? 뭘로 해야 될까요? 색깔을 좀 틀린 걸로 해야 될까요? 그건가? 한번더 생각해 봐. 얘 3승이지? 얘도 3승이지? 만약에 얘가 얘 3승이잖아. 그지? 맞아요? X고, 마이너스 Y의 3, 얘가 X랑 마이너스 Y랑, 그죠? 마이너스 1의 3승도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죠? 세 개짜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이세 개를 곱한 거. 여기 마이너스가,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니까 두개 곱하면 플러스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아, 이거네. 9번 공식이네. 맞아요? 이거 9번 공식으로 해야 되네. 얘네가 아니네요. 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었어요. 얘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9번 공식으로. 3승짜리에다가 마이너스 3abc는 어떻게 세 개의 곱에다가 아니 더 합에다가 2분의 뭐 얘를 하는데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얘두 배를 하고 2분의 1 배를 하면 얘 이런 차로 되는 거 봤죠? 삼각형으로 삼각형 그지 무슨 삼각형이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얘는 정삼각형 라는 문제 연습 문제에서 푸른 적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러면 저 공식을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옆에다가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XY 제수로 된 거는 X로 바꿀 거예요. X 더하기 Y의 3승 더하기 Z의 3승 마이너스 어떻게 3 XYZ예요. 걔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세 개의 합에다가 아니, 왜 ABC로 된 거야? 엑스, 와이, 제트죠. 제트에다가 어떻게 곱하는 거죠. 뭐라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에요. 거기에다가 xy, yz, 그 다음에 z, x를 빼주면 돼요. 그리고 변형하는 것도 있죠. 2분의 1배하고 얘 제곱을 해주죠. 2배 해가지고, 그지? 2배 해가지고, 그지? 얘를 제곱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x 대신 x는 x예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y고요. 이 z 대신 뭐예요?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세 개를 다 곱한 건 플러스니까 이 원래 있던 마이너스랑 얘는 xy 맞네요. 똑같네요.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수분해하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줘도 답이 되는 거죠. 써보도록 하죠. 답을 바로 쓰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변형되는 게 뭐예요? x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가고 마이너스 1 쓰면 되는 거예요. 답을 바로 쓰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z 대신. 그지?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y예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얘 원래 마이너스 있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로 되겠죠. xy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yz예요. yz는 둘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XZ에요, XZ. 얘랑 얘예요.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되겠죠. 플러스로 되고, X만 남겠죠. 이게 뭐예요? 답이죠. 답이에요. 답인데, 하는 김에, 하나를 더 이쁘게 써보자. 이렇게까지 풀고요. 우리는 동그라미 1, 2, 3, 4, 5번으로 답이 나올 거야. 얘가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뭐가 보이겠어? 이런 형태가 보이겠지? 맞아? 여기에다가 2분의 1배를 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2를 다 전개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2z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가 되겠죠. 여기 x제곱이 두 개니까 어떻게 되겠어? x제곱 얘를 갖다 놓는 거야.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여기 y가 두 개니까 y제곱이 두 개니까 y제곱이죠. 그죠? x제곱이 2니까 하나 아니, 그러니까 y제곱이 두 개니까 y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 y제곱을. 마이너스 얘 갖다 놓죠. 2yz. 그 다음에 더하기 z의 제곱. 우리 x제곱, y제곱은 두개다 썼어. 그지? z제곱 하나 더 쓸게요. z제곱 더하기, 아니, 빼기죠. 2zx예요. 그 다음에 x제곱을 하나 더 써야 되겠죠. x제곱. 얘를 쓰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y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z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z-x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y, 그 다음에 2분의 1, 얘가 남는 거야. 우리 얘도 답으로 쓸줄 알아야 돼. 한 번에 쓸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써볼게요. 얘 보고 하면 되겠죠? 2분의 1을 써줘야 되겠죠. 2분의 1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그대로고요. y는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x-y-1. 그지? 걔는 그대로 써주고 이 안에가 중괄호를 써줘야 되겠죠. x-y인데 지금 y가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y-z예요. 지금 y랑 z가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지? 얘는 2부호 똑같이 가겠지? 맞아? 2부호 똑같이 가는 거야. y-z로 갈 거야. 더하기.
Z-X인데 Z가 마이너스고 X가 J니까 얘랑은 부호가 반대로 될 거예요. 어떻게 돼? 그러면 Z 더하기 X가 되겠죠. 미안해요. Z가 1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죠? Z 대신 뭐를 써줘야 돼? 2를 써줘야 되겠지? 2를 써주면 되는 거지? 미안해요. 1이었어요. Z가 1이었어요. 실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어디에 있겠어? 이 제곱이지. 얘가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있는 거야. 얘는 없어. 얘는 없어. 얘가 있는 거야.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야. 출제하고 싶지? 선생님이면 하고 싶겠죠? 답은 두 개예요. 밑에 게더 요거 이렇게 전개하는 거 얘를 얘로 변형하는 것도 보여줬어. 그지? 친절하지? 저것도 보여주고. 귀찮은데, 그지? 아까 곱셈 공식 얘는 뭘로 했다고? 우리 9번 공식으로, 그지? 우리 이거 한 거야. 이게 표시해놔야지, 그지? 안 했다고 우기지 않겠지? 했어. 이것도 하고. A의 6승, 3승, 4승, 2승 이런 식으로 있네요. 뭐 A의 몇승뭐 이런 걸로 좀 묶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해봐야지만 돼요. 잘 봐라. 요거 2A의 3승이랑 2A의 2승은 뭐가 다 들어있니? 2A의 제곱이 들어있지 얘는. 2A의 제곱이 들어있지 그지? 얘는 A의 4승이 다 들어있지 그지? 한번 묶어볼게요. A의 4승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뭐? 얘랑 얘만. 얘랑 얘랑. 그러면 A의 2승 하면 A의 6승 될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 이두 개가 남았네요. 두 개는 뭘로? EA의 3승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EA의 3승. 그러면 얘는 3승이 아니라 제곱으로 묶는 거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A만 남겠죠? 얘는 마이너스 1만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얘는 다시 쓰면 A의 4승이고 합차잖아요.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 더하기 2A의 제곱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A 마이너스 1이 있네. 그지? A 마이너스 1로 묶어. 그죠? A 마이너스 묶고 또 여기도 A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A의 제곱이 있지. 그지? A의 제곱 곱하기 A-1로 묶어. 두 개로 묶을 거야. 두 개로 한 번에 묶을 거야. 그러면 중괄호를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저거보다 없는 건 A의 제곱이 더 있어야 되겠지. 그지? 남는 건 A 더하기 1이 있겠지. 그죠? 얘 곱하면 얘가 될 거고. 2가 없네요. 2. 그지? 그죠? 뭐더 해줄게? 없어. 얘 곱이지, 얘 곱이지, 얘 곱이지. 그지? 다만 이 안에 있는 게좀 재수 없으니까 전개해주면 될 거야. 전개해줄게요. 응? 다시 한번 답을 쓰면 A의 제곱, A-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얘 전개하면 A의 3승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야. 그죠? 곱으로 되어 있죠? 인수분해 우리는 한거 맞아요. 자,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얘의 인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네요. 그러면 문제, 야, 인간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는 거로만 33문제 낼 수가 있겠냐? 이렇게 좀 인간적인 것도 나와야 되겠지. 우리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이 살짝
껍데기 어디갔지? 여기에서 보면 요거 있었지. A의 4승 X의 제곱 요꼴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한다라고 그랬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면 어떻게? 이 꼴로 바꾼다라고 그랬어. A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아니 B의 제곱으로. 그지? 너네가 선생님이면 이걸 출제하겠니? 이거를? 이거 쉬우니까 안해 이놈아. 이것만 해. 알겠니? 자, 밑에 거를 출제할 거예요. 2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얘를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치환했죠? 얘는 어떻게 4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다할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자, x 마이너스 4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네. 에이, 안 되는 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얘 어떻게 하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2. 야!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얘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얘 모르겠고. 뭐야? 요것 중에 하나네. 그지? 답은 뭘까요? 응? 이건 죽어도 없지? 맞아요? 이건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뭐랑 얘랑 조합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얘도 나오겠지. 뭐, 얘랑 얘인가? 아니, 얘랑 조합하면 나오나? 아니구나. 얘랑 조합하면 나오겠다. 그죠? 다 나오는데 3번은 아니에요. 그죠? 응? 3번 볼게요. 다항식이 있어요. 아, 길기도 하다. 그지? 최고차 항이 X랑 Y가 있네요. 그죠? 이게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얘가 인수분해가 된대요. 차수가 같으니까 아무 걸로나 하는 거야. 자, 인수분해 앞에 거 설명을 잘안 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앞에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지금 3번은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예요. 여러 개의 문자의 차수가 지금 x랑 y가 있었잖아요. 최고차항이, 그지? 야, 최소화가.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었어. 그러면 뭐를 해? 차수가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경우, 지금 다른 경우는 낮은 걸로 하는데, 같은 경우는 뭘로 하면 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데, 우리 별일이 없으면 X를 하면 되겠지? 맞지? A, B, C가 다 같아. 그러면 C로 해? 그 성격이 이상한 놈들이야. A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거예요. 저 차수가 같으면 우리 하나 찍어서 하는데 X로 한번 해봅시다. X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X제곱이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러면 X가 들어가 있는 애가 여기 있네요. 4Y를 써주면 되고요. 얘를 써주면 되겠네요. 4Y 더하기 A가 되겠네. 그지? 4Y 더하기 A, X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쭉 써주면 돼요. 상수항처럼 할 거예요. y제곱 얘를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더하기 3y의 제곱 마이너스 7y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차수가 같기 때문에 뭐로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임의로 했어. 마음에 드는 거. 그지? x로 했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우리 정리를 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인수분해를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얘를 x라 x 두고 얘가 인수분해 되나 볼 거예요. 뭐랑 뭐로 이렇게 줘 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나 보라고. 얘가 저기서 할수 없는데요. 뭐 이러지 말고 저기서 저거를 해 봐야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건 위에다 쓸게요. 얘는 3yy를 줘야 되겠죠. 7이 나오는 거 보면 얘2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주면 참 좋겠죠? 얘가 마이너스 주고 얘가 마이너스 1을 주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y 나오죠? 그죠?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얘가. 그죠? 그러면 얘를 플러스니까 얘를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봐요. 이게 되나? 3y 마이너스 2라고 y 마이너스 2 하면 4y 마이너스 3이 되지? 맞아? 4y 마이너스 3이 돼요. 얘가 뭐가 돼야 돼? 따라서 3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맞죠? 얘가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얘는 지금 두 근의 합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얘를 이게 전개를